모든 그림은 처음에는 조금 진한 색으로 본을 잡아주는 게 나아. 이 정도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을 잡아놓은 다음에는 이제 내가 실제로 사용할 색을 이렇게 섞어줘, 조금. 이렇게. 충분히. 이것도 어제처럼 수채화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뻑뻑하게, 약간 뻑뻑하게. 이렇게 툭툭 발라줘. 재밌잖아. 그러면은 배경할 때만 리타도를 쓰고 보통 다른 컬러를 입힐 때는 리타도를 안 쓰고 그냥 리타도를 해도 돼. 해도 되면은 유화처럼 그림이 물감이 빨리 안 마르니까 여러 가지 묘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실히 어제보다 그림이 예쁘죠, 조금. 응? 색상이 선명하고 깔끔하고, 선명하고 깔끔하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주제를 표현하는 거야, 이제.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막. 이제부터는 회화성을 가미해서. 약간. 어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쭉쭉 유화 만들어 쪽으로 가는 거야. 돌아가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크릭은 유화예요. 유화. 쉽게 얘기하면, 기법이 수채화처럼 맑게 하면 엊그저께 한 것처럼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응? 어제 고생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봐. 이제, 리타더를 조금 넣으면 더 자유로워. 니콜 선생님, 내가 이걸 시범을 보일 테니까 오늘 내가 하는 걸잘 보고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한다라고 하세요. 아니, 뭐, 내 그림 왜 선생님이 다 그려라고 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데. 어머, 더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애교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내가 지금 거친 붓을 좀 갖고 왔어요. 일부러 약간 거친 붓. 그러니까 여러분들, 옥자쌤. 그림 그리시다가 붓이 이렇게 망가진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이런 거 버리지 마, 이봐. 안 버려요. 이런 효과를 낼때 더없이 좋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니콜쌤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영어 한마디로 할게. 러프하게. 굉장히 러프하게 나올 수 있다고. 터프한. 그러니까 망가진 붓을 어떡하라고? 아까 내가 러프하게 아니 터프 버리지 말라고. 표현하는데 쓰라고. 오케이.
아주 좋잖아. 더. 그렇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니콜쌤 물감 짜면서 까먹은 거 하나 있어요. 스프레이를 항상 조금. 항상. 그러니까 이 아크릴 하는 사람은 스프레이가 몸에 껴안고 있어야 돼. 야, 이거 한 잔 안 먹어도 잘 나온다. 아까 봐봐. 아까 내가 여기 스케치 하지 마라 그랬지? 스케치를 안 하니까 이렇게. 과감히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응? 네. 스케치를 했으면 어머 그 속에다가만 넣어야 된다라는 네. 불편함이 있겠죠. 레슨이야. 정순 일로 와. 네. 어디 갔어? 왔어요. 봐. 내가 의도치 않게 그림을 그렸는데 어머 얘가 흘렀어. 네. 그러면 작가는 아이 망쳤어 그러면 그건 작가가 아니야. 예. 이거를 살리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얘가 맨드라미가 눈물을 흘리듯이 어머 더 좋아요 라고 자기를 합리화해야 돼. 네, 네. 오케이. 네, 회화성이 있죠 벌써. 많이 배운 사람이라 네 어휘력이 풍부하시구나. 응.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손을 한번 또 착 예, 해주고 예, 예. 있잖아. 그림 그릴 때는 미쳐야 돼. 미쳐야 돼. 불광불급이라는 말 알아? 니콜쌤? 불광불급. 어. 불처럼 빛나도? 그게 아니고 미친다? 미쳐야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미치는 건 다다를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미쳐야 미칠 수 있다. 좋은 표현이에요. 미쳐야 불광불구 따라해봐. 불광불구. 그 다음에 요 꽃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좀 주기 위해서는 예, 예. 세 붓으로 물감도 물을 전혀 안 타고 물을 전혀 안 타고 하이라이트가 표현이 돼. 여기서 만약에 물을 타면 이런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느낌이 약해. 그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제 세필로 마띠에리를 줘. 이렇게 카메라 여기 한번 좀 비춰봐요. 그쵸? 물감층의 두께를 주라는 거야. 예. 그걸 이제 그게 사실 좀 궁금해. 마띠에르라 그래 그걸. 네. 힘 없이 하죠. 그러니까 숨 쉴 틈이 없어. 네. 그림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경화 선생님이 터도 그랬으면 나는 경화 쌤 업고 다닐 것 같아. 잘해. 이렇게 그림을 빨리 그리는 거가 굉장히 그 동양화에서 일필휘지라는 말을 해. 기운생동한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하면 남에게 감동이 적대요. 그냥 툭
툭툭 가는 일필휘지가 기운생동한다. 예? 고개지가 한 말인데 중국에 기운생동하는 느낌을 잘 가지시면 좋아요. 이렇게 톡톡.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고에는 없는데 꽃을 키워보면 이 맨드라미는 묘한 특징이 하나 나와. 어떤 특징이 나오냐 하면 요런 데서 요렇게 자기네들 몸에 그 도드라지는 게 있단 말이야. 니콜쌤은 미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자꾸 말을 시키는데 이 맨드라미를 조선시대에는 괴관아라 그래. 닭괴자. 어? 괴. 닭괴자. 벼슬관자를 써서 이게 닭벼슬 같잖아. 닭벼슬. 그러니까 아 내가 벼슬을 할 거야. 앞으로 영의정 자의증을 하고 싶어. 그러면 맨드라미 그림을 선비들이 자기 방에 걸어놓으면 곧 그렇게 벼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맨드라미 그림을 개인전에 걸면 개인전에 걸면 수능을 앞둔 엄마들이 그 그림을 많이 사가요. 아들 딸이 벼슬을 하는 거죠. 등급에 예예 등급이 되는 거예요. 등용 등용문 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잉어는 동양화에서 동양화에서는 잉어는 잉어는 등용의 개념보다 자손 번창 구기영화 그 다음에 자손을 많이 낳고 싶으면 집안에 새우 그림을 거는 거야. 새우들이 새끼를 많이 치잖아. 성류는 부기 알맹이가 막 터지니까 금은보화가 많이 온다. 그건 이제 동양화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서양화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된 게 있어. 무슨 나 그림 그려 그러면 어머 나 해바라기 하나만 선물로 주면 안 돼 그래. 그럼 왜 그럼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 놓으면 돈이 들어온대. 순 거짓말이야. 요새 생긴 말. 왜 그러냐면 빈센트 반 고흐는 해바라기만 평생 그렸는데 굶어 죽었잖아. 그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진짜 그렇네요. 굳이 있잖아 무슨 해바라기 그 그림으로 뭐 집에 돈이 들어온다 그 순 새빨간 거짓말이야. 네. 네. 그 우리끼리만 알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사가지. 자 이제 이 그림이 어느 정도 다 끝나가잖아. 여기서 이제 조금 회화적 필치를 넣어줘야 돼. 예, 예, 예. 그게 너무 중요해요. 회화적 필치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에서 터트리는 거야. 터트린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다. 네. 일탈의 개념. 오케이? 네. 네. 대답을 안 한다는 건 이해를 못 한다든가 불만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화이트를 적절히 섞으면 또 다른 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선들 동양화가 갖고 있는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서양화를 그리지만 동양적인 느낌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선생님 그릴 때마다 새로운 맨드라미야. 그럼요. 이 같은 그림을 작가마다 다 틀려. 내가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그려도 다 틀려. 그 다음에 맨드라미를 키워본 사람들은 또 여기서 이런 거를 그려 넣어줄 줄 알아야 돼. 조금 맨드라미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렇게 맨드라미가 꼬불꼬불하거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그림 그리는 자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 떨어지는 돌멩이도 정지시켜서 볼 수 있는 눈. 남이 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음악가들은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하면 아주
아름다운 맨드라미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요런데 보면 너무 희끗희끗하게 강하게 남았다. 그럼 여기가 붉은색이 너무 많다. 네. 그러면 약간 붉은기를 넣는데 전혀 엉뚱한 색 있을 것 같지만 여기는 없는 색을 한번 넣어주는 것도 회화성이 풍부한 그림이 돼요. 요런 핑크빛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그림이 더 아름다워져요. 사실 맨드라미를 내가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이 색이 아니에요. 이 색보다 더 검붉은 색이에요. 연 자줏빛이 나요. 진 자줏빛이. 그러나 그림에서는 아무 상관없어. 그 작가는 이 색으로 재해석하는 거니까. 이봐, 이렇게 핑크빛을 넣으니까 더 다양해졌어요. 봐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칫솔을 사용해서 이 맨드라미가 꽃이 터진 느낌. 이렇게 손이 왜 이렇게 이쁘니? 자, 원래 이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띵겨 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바닥에 놓고 물을 한번 뿌려 살짝. 이렇게 뿌리면 번지죠 얘들이. 이거 네. 봐요. 번지고 있잖아. 번지고. 꽃가루가 튀겨나가는 거. 꽃가루가 튀겨나가는 같이. 아주 이뻐졌어요. 이거 봐. 꽃가루가 튀겨나가는 것처럼. 요대로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돼. 그림이 다 끝났는데 한번 이렇게 하얀 바탕 위에 한번 놔볼게요. 어떤지 한번 봐봐. 자, 이뻐요. 진짜 좋네요. 그치? 네, 어제 좋네요. 니콜 선생님이 이거 한 걸 지저분해. 이거 바보 같아, 바보. 네. 지저분하죠. 근데 깔끔하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아크릴 원포인트 레슨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걸 액자를 안 하고 싶으면 네. 이게 다 마르고 나면 여기를 비슷한 색으로 칠을 해줘도 돼요. 아크릭은. 네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바니쉬를 칠하는 게 좋아요? 안 칠하는 게 좋아요? 아크릭은 만약에 액자를 해도 그렇지만 안 할 때 유리를 안 꼽을 때는 바니쉬를 칠하는 게 좋은데 요즘은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뿌리는 게 나와. 이렇게 아크릴. 네. 매트 바니쉬라고 되어 있는데 매트 바니쉬는 무광이야. 광이 없어요. 막이.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바니쉬라고 있어. 그거는 반짝여. 유리를 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는 뿌리는데 문제가 있어. 뿌릴 때 이거를 그림을 그리거나 한 달 뒤에 뿌리세요. 아, 한 달 네. 뒤에. 그 다음날 뿌리면 이 물감이 아직 완전히 안 말랐기 때문에 이 항변 작용이 일어나. 한 달 뒤에. 네. 유화는 3개월 뒤. 아. 겨울철에는 유화는 6개월 뒤. 아, 네. 아. 유화는 속에서 마르려면 한참 걸려, 한참.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